네, 투자 시장은 물론 IT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죠. 클라우드 웍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장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지난 8월 31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 클라우드 웍스 소식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예, 오늘로 4거래일지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상장한 기업이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맞습니다. 예, 네.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상장 첫날과 두 번째 날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 좋네요. 네. 예, 그리고 어제였죠. 그러니까 그 3거래일째인데 4일에도 6%대 상승 마감하면서 순서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주가를 좀 보고 왔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하면서 약간의 조정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간 오름세를 고려하면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 편으로 속합니다. 클라우드 웍스는 한국 제10호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스펙 합병 상장이요? 네. 다소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럴까요? 예, 그 직상장이 대부분인 국내 시장에서 스펙 합병 상장은 다소 생소할 것 같습니다.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과 합병하기 위해 설립돼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 스펙이란 이름을 달고 일단 상장한 다음에 모금된 자금을 통해 비상장사와 합병하는 목적을 지니는 회사인데요. 3년 내에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스펙 주식은 상장 폐지됩니다. 상장 폐지되면 주주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하는 구조이죠. 합병에 성공한다면 그 대상 기업의 이름으로 종목명이 바뀌는 이런 구조입니다. 한국 제10호 스펙도 크라우드웍스와 합병한 뒤에 종목명이 바뀐 것인데요. 우리나라인 이 제도가 2009년에 들어왔습니다.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을 좀 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도입 후에 비상장 기업의 우회 상장의 발판이 활용이 되면서 이렇게 제도에 좀 안착한 모습입니다. 직상장과 비교해 스펙 합병은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짧아서 장점이 있고요. 네. 투자 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도 상장이 좀 용이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투자 시장이 좀 위축됐는데 그 45건이라는 좀 역대 최대치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고요. 네. 크라우드웍스를 포함해서 11개 기업이 올해 스펙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상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기업의 사업 활동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장점이, 강점이 맞습니다. 있어 보이는데 예. 혹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부작용도 좀 있는데요. 예. 직상장과 비교해서 그 절차가 간소화된다라는 게 스펙 합병의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를 달리 말하면 기업 가치가 고평가될 소지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직상장의 경우에는 공모가를 정하는 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분석과 평가를 하는 이런 절차가 좀 있고요. 일반 청약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펙 합병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좀 생략이 되는데요. 비교군 없이 절대적인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합병 기업의 비율과 가액 등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관사나 발행사가 협의한 가격을 두고 주주총회 같은 걸 좀 열기도 하지만 기업 가치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좀 있는 셈이죠. 네. 실제로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나 실적 같은 걸 좀 보면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좀 상당했습니다. 올해에도 11개의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7곳이 상장 첫날 기준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첫날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크라우드웍스는 경우가 좀 다른데요. 상장 후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어제도 좀 상승 마감한 것을 보면 스펙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고평가 이슈는 크라우드웍스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기업가치 고평가가 우려되는 게 이제 스펙 합병의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클라우드웍스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예. 오늘 한 1.5% 정도 약세 예. 지금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고 예. 나흘 연속 오르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클라우드웍스는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예, 단연 생성형 AI 열풍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웍스의 그 핵심 사업이 AI의 학습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웍스가 시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열풍을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네. 생성형 AI는 글이나 그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유려한 문장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 코딩이나 업무 프로그램을 자동화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대표적인 생성형 AI의 기능들입니다. 생성형 AI는 이를 구동하는 초대규모 AI 모델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좀 결정이 되는데요.
일전에 여기 방송에서 제가 생성형 AI를 잘 그린 그림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도화지, 붓, 물감 이런 도구들이 좀 필요하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나 LG의 엑사온 2.0과 같은 모델은 초대규모 모델과 같은 이런 크기들이 도화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습 데이터는 붓과 물감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숲을 이제 좀 그리고자 한다면 파란색보다는 녹색 물감이 좀 다양하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적합한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더 적합한 생성형 AI가 도출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크라우드 웍스는 이런 학습 데이터의 기능을 AI 기능에 맞게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생성형 AI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물감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데이터를 좀 학습하기 위해선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라벨링이요? 예, 맞습니다. 네. 표기법은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도 좀 하는데요. 네.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줘서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좀 예를 들어보면 도로에 이건 신호등이다, 저건 보행자다, 오른쪽에 가드레일이 있다, 이런 인식을 해야 올바르게 자율주행을 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예, 그 영상을 보고 각각의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걸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데이터를 방대하게 학습할수록 자율주행의 판단 능력이 높아지는 구조죠. 클라우드웍스는 고객사가 원하는 AI 모델의 특성에 맞춰 적합한 데이터를 마련하고 각각의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대신 수행해주는 게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53만 명 정도가 클라우드웍스에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도와주면서 별도의 수익을 얻는 구조고요. 생성형 AI 기업이 구축하려는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클라우드웍스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구축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게 주된 이제 수입 원인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상장사 중에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거의 뭐 독점적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이 기업이 유일하게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섹터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LG 등이 AI 관련주로 좀 묶이긴 하지만 이 기업들이 영위해야 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들 기업의 AI 가능성에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업에는 좀 물음표가 남는 분들이 크라우드웍스와 같은 이런 AI 전문 기업들을 좀 주목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관측이 됩니다. 네. 그 IT 업계에서도 이번 크라우드웍스 상장에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요. 스펙 합병 상장이긴 하지만 투자 후컨기로 불리는 요즘 분위기에서 상장이 성공했다는 게 이 기업과 이 산업군의 좀 가치가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코드닥 시장에 상장하기까지는 평균 14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네. 크라우드웍스는 창업 후 6년 만에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사업성을 보통 14년이 평균인데 맞습니다. 6년 만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그 상장이 성공하면서 사업성을 이르게 좀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게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탄탄한 고객사도 주목할 지점으로 좀 꼽히는데요. 코스피 IT 기업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에서 70%가 크라우드웍스의 고객사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이미 입증된 곳이다라는 평가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네, 뭐 사업성도 있고요. 또 뭐 기술력도 뭐 독보적인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주목받은 이유가 네이버가 가장 먼저 투자를 해서 주목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예, 네. 크라우드웍스는 네이버를 좀 빼놓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기업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으로 일찍이 인공지능 시장에 주목해왔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기업형 엑셀러레이터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그러니까 D2 SF라는 조직을 통해서 국내 AI 스타트업에 이제 주목을 해왔는데요.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하면서 생태계를 꾸려온 것입니다. 2017년 4월에 설립된 크라우드웍스 역시 네이버 D2 SF가 일찍이 주목한 기업인데요. 창립 4개월 만에 그 네이버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한 차례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웍스의 첫 투자사가 네이버인 셈인 것이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약 50%
100개가 넘는 팀과 좀 파트너십을 꾸리고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역량을 이제 모았고 현재는 카카오, 삼성전자, KT, 국민은행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430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이버가 투자한 100개 기업 중에서 최초의 상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클라우드웍스가 좀 가져가면서 네이버는 100개를 투자했는데 이제 맞습니다. 한 곳이 상장을 한 건가요? 네, 지금 네이버가 네. 투자를 하는 게 보통 시드 투자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그만큼 집행하는데 해서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셈이죠. 그 중에서도 첫 상장사가 나왔다는 점에 그 좀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투자사 중에 첫 상장사인 클라우드웍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나 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갑자기 2%대로 뛰었습니다. 아이고, 네. 자, 오늘 클라우드웍스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